오늘은 자 요 놈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스트라이몬에서 나온 타임라인 뭐 딜레이계 뭐 거의 아이폰 같은 애죠. 리버브하고 딜레이가 이제 공간계를 많이 담당하는데 참고로 약간 이제 서브적인 이론을 말씀드리자면 리버브라는 거는 반사면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만들죠. 좌우 상하 이렇게 해서 공간면을 여러 군데서 반사하는 시뮬레이팅을 해서 아 하면 소스가 좌우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 싹 하고 리플렉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시뮬레이션 하고 여기서 다 돌아오고 여기서 또 벽에서 또 반사돼서 돌아오고 리플렉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소스가 우리가 스테레오로 들리게끔 하는 거라서 굉장히 CPU를 많이 먹어요. 시뮬레이팅을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방향이라든지. 근데 딜레이는 상대적으로 이거 앞뒤밖에 없어요. 아 하면 아 그 다음에 딜레이 그 RC 헤로를 통해 가지고 아 소스 받아서 그 다음 몇 초 있다가 아 이것을 볼륨을 점점 줄여서 그러면 아 이런 것도 있고 요거 박자를 이제 아 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딜레이라서 상대적으로 CPU는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딜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스가 딱 떨어지면 그거를 반사시켜서 또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반사된 음의 퀄리티에 따라서 딜레이의 품질이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딜레이라도 진짜 허리멍텅하고 진짜 막 아웅아웅 하는데 되게 볼품없는 딜레이도 있잖아요. 저가형들 보면. 근데 고급일수록 진짜 그 소리도 다 명료하고 각 딜레이마다의 느낌 똑같이 반사돼서 들어오는데 느낌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게 얼마나 또 충실하게 따라서 딜레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드린 스트라이몬의 이제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딜레이 성능도 분명히 있고 근데 아주 막 신비스러운 막 천상계 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막 볼륨 페달이랑 조합을 해가지고 그런 기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고 느낌이라든지 약간의 대략적인 사용법을 좀 우리가 알아보면서 아 얘는 이런 재밌는 게 있구나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제품은 워낙 그 딜레이계에서는 굉장히 거의 뭐 유명한 애여 가지고 미리 알고 계신 분도 꽤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고급스럽고 신비스러운 그런 쪽에 상당히 특화된 이런 계열이에요. 딜레이 쪽으로는 진짜 뭐 거의 탑이죠. 탑 전체적인 한번 요거의 사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요 타임라인은 딜레이 제품인데요. 거의 모든 기능이 여기에 키가 다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대략적인 것들은 이쪽으로는 딜레이 종류가 있고요. 똑같은 딜레이라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패턴 듀얼 디지털 요거는 뭐 디버그 다 딜레이가 틀려요. 느낌이 그죠? 다 틀리죠? 약간 뭔가 좀 신비스러운 거. 그리고 필터. 스웨트
아이스. 이게 유명한, 이게 이제 아이스가 좀 제일 유명한 것 거야 아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각자 딜레이가 그냥 아 딜레이야 뻥 엉 엉 이런 거에서의 생각에서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아 딜레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의 맛을 낼 수 있구나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아 딜레이가 이렇게 럭셔리하게 빠질 수 있고 이런 공간감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앰비언트 그런 스타일의 워십 사운드에서 많이 좀 애용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런 종류가 쭉 있는 걸 먼저 제가 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딜레이에 대한 종류 아 이런 스타일의 딜레이가 있고 이거 밸류라는 게 있고요. 밸류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세팅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세이브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이쪽 노브는요 이 딜레이에 대한 타임 리피트 몇 번 바꿔갈 거냐 그거에 대한 믹스 양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싹 다 줄여버리면 요거 리버브 믹스를 올리면 이런 거요. 다 올리면 난리도 아니죠 이제. 그리고 리피트 타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거 많이 했죠. 옛날에 잉베이 맘스테인 딜레이 가지고 이런 거 많이 놀았죠. 이런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노브가. 그 다음 이쪽은 이제 모듈레이싱하고 이쪽 그리드하고의 필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것까지는. 소리의 변화가 별로 안 느껴져가지고 막 드라마틱한 어떤 막 이렇게 확 바뀌는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일단 보시면 얘는 그냥 코러스예요. 코러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럼 이런 소리에다가 여기다가 코러스를 좀 주면 좀 들어가죠. 코러스가 좀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코러스가 좀 들어가죠? 이게 뭔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특정 어떤 거에만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코러스가 같이 좀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쉽게 말해 모두가 뭐 어떤 뭐 모듈레이팅 뭐 그런 기능 같아요 여기가요. 그리고 여기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기능이 다 숨겨 있어가지고 일단 이걸 눌러버리면 패턴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미어 뭐 이런 게 있고 패턴 나오면 이게 패턴이 이게 매뉴얼상으로 난다. 이게 이제 스테레오 핑퐁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네, 들려드릴게요. 뮤직 아이디 연결을 해주세요. 아 진짜. 지금은 미리 듣기로 3회 들려드려요. 이게 하여튼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요거 이렇게 백이 없어요. 그냥 누르면 들어가고 한 번 더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고 패턴. 그다음에 스미어 같은 거 이게 스미어라고 그러나요? 스미어 같은 거 있고 이거는 이제 딜레이에 뒤에 치면 들어가 볼게요. 오프로 되는데 이렇게 먼저 하나씩 뭔가 세지는 느낌이죠. 이렇게 하면 적게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뒤에 딜레이를 약간 하이컷을 점점 많이 시키는 그런 것 같아요. 뒤가 좀 어두워지죠? 그죠? 오프라면? 이것도 약간 같이 덮이는 것 같아요. 약간. 약간 대체적 아날로그 느낌. 다시 나오면 나오고, 스미어. 스미어가 그런 뜻이고요. 하이패스 필터는 말 그대로 로컷이죠, 로컷.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음이 안 나오는 거 그죠? 끝이네요 그죠? 저음은 없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저음이만 생기고 보통 우리가 가청 주파수가 40 이하로는 의미가 없죠? 그럼 오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있고, 그 다음에 탭? 탭? 이게 뭐지? 들어가 보자. 아, 탭 스타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4연음 쿼드 1, 2, 3 하면 이렇게죠. 요 템포에 맞게 연습된 거죠. 하나, 둘, 셋. 1, 2, 3, 4. 1, 2, 3, 4. 1, 2, 3. 이런 느낌이고요. 예. 이걸 또 바꾸면 도트. 우리가 좋아하는. 둘, 셋. 그러면 이제 뭐 도트 있죠. 도트. 따뜻. 맞네, 도트 되는 거. 도트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부스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얘를 볼륨을 부스트로도 쓸 수 있고요. 볼륨 부스트로도. 그다음에 펄시스트가 아마 이걸 거예요. 아마 펄시스트가 막 지속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 잘 몰라요 영어는요. 끄면. 딱 없어져 버리죠. 근데 펄시스트를 on으로 하면 지속될 거예요 아마. 꺼도 계속 있죠. 이런 역할이에요. 소리를 뭐 이렇게 세이브해가지고 딴 소리로 넘어갔을 때 딜레이는 계속 남게 하는 뭐 이런 역할일 거예요 아마. 이런 거 펄시스트. 그다음에 이름 남의 이름 짓는 거고. EP 요거는 이제 익스포넨셜 뒤에 페달 연결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세팅하는 거고. 탭. 탭을 이제 글로벌을 할 거냐? 글로벌. 프리셋을 할 거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는 이게 프리셋을 하면은 이게 이것도 세이브가 되거든요. 프로그램 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 해 가지고 내가 뭐 다른 걸 로딩해도 항상 내가 타임 지정한 걸로 무조건 넘어가. 예를 들어 700 마이크로세컨드로 해 놨다. 그러면 내가 프리셋 넘기면 무조건 그 700으로 넘어가고 글로벌로 해 놓으면은 내가 앞 단계에서 속도로 했던 거 막 이게 200으로 했다 300으로 고쳤다. 그럼 다른 수로 넘어가도 300으로 남는 요런 세팅이에요. 익스포넨셜하고 탭 됐고 미드 이거 미디 연결하는 거고 하여튼 끝났습니다. 이렇게 미드 오늘 할 거냐 말 거냐 미드 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세팅이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하고 싶은 것들은 내가 프리셋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세이브 꾹 이거를 꾹 누르면 세이브 할 거냐 그러면 이거 누르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예, 세이브 된 거예요. 여기에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얘는. 그 다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탭 기능을 좀 길게 쭉 누르면 루퍼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녹음을 떠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2, 3, 4 1, 2, 3, 4 1, 2, 3, 4 자, 안 치고 있어요 지금. 안 치고 있습니다 저. 그 다음에 이걸 그냥 하면 꺼지고 다시 플레이하면 되고 지가 알아서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마술 이렇게 이런 루프 기능도 있고요. 다시 꾹 누르면 원래의 딜레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비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쓸만한 소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주 뭐 저도 아까 해보면서 아이씨 이걸로 그냥 앰비언트 하는 거구나 느낌 오더라고요. 이게 아 이게 진짜 신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뭐 신비스러운 노래 공포영화 같은 거.
디지털로만 할 것 같아요. 전체 이렇게 아날로그 느낌이 많이 나네요. 아날로그가 보통 아아아오오 오,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리페트 좀 줄이고 짱소리를 줄여버리고 X 타임 살짝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실제 음악에다가 한번 싹 해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쓸 수도 있고 앰비언트적인 느낌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보통 더트라고 그러죠. 더트 이런 거 요거 많이 하는 거. 이제 뭐 교회 앰비언트 쪽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거는 하는 게 없는데 이펙트가 다 알아서 하는 거. 그거 되게 많이 써먹잖아요. 트리플 템포가 알아서 하는 거. 앰비언트 하기에는 진짜 요만한 게 없긴 하다. 하여튼 앰비언트 쪽으로는 요게 거의 필수템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몇 번 알아봤는데 요거 그냥 워십 쪽이나 공간계 쓴다는 분들은 그냥 이게 거의 필수템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각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프리셋 엄청 많아요. 다 딜레이, 다 딜레이. 다. 그런 것들.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되게 괴기스러운 거.
예, 뭐 신경 좋다. 이런 분위기 내기는 워십하기는 진짜 좋다. 예수님한테 진짜 이걸 추천하고 싶다. 오 좋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건 또 왔다리다 이거 냐냐냐냐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냐냐냐냐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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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러 아 진짜 소리 많다. 예, 뭐야 또. 자 일단 총평 한번 갑니다. 얘는 저의 총평을 논함을 당하고 싶지 않는 애일 거예요. 워낙에 유명하고 거의 뭐 딜레이계의 필수템이었고 이고 지금도 그리고 앰비언트 특히 워십 쪽에서 앰비언트 송 같은 워십 쪽 하는 그런 뮤지션들한테서는 거의 필수템이죠. 그리고 이제 딜레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정적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좀 차원을 좀 뛰어넘어서 각 딜레이마다의 캐릭터와 보이싱을 더 주었다. 라는 거에서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높게 평가했던 것들은 보통 이제 이런 꾹꾹이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인데 약간의 이제 세이브가 되고 풀셋이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좀 줘서 좀 더 그 유저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끔 또 확장해서 활용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추가했던 게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특히 뒤에 이제 익스포넨셜 페달까지 연결해가지고 딜레이 양을 페달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각 딜레이의 각 노브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을 충실하게 표현했던 것도 굉장히 큰 점수를 좀 주고 싶고, 약간은 좀 아쉬운 거는 약간 전체적인 사운드가 약간 아날로그식의 약간 점점 하이가 깎이는 식의 방식들이 좀 많이 추가가 돼서, 추가가 됐다기보다는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대했던 딜레이의 그 맑고 깔끔한 톤으로 내보내고 싶은 의도인 저한테는 살짝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전체적으로 조금 다크하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몽환적인 것에 특화되기 위해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밝고 명랑하게 좀 가면 좀 그러니까 약간 몽환적이고 좀 몽을몽을하게끔 이렇게 좀 빼줘야 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것 좀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좀 또 하나가 아쉬운 게 매뉴얼적인 면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불친절하다. 특히 여기 들어갔을 때 뭐 여기에 또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기능은 분명히 있는데 잘 귀에 잘 안 띄는 것들 있잖아요. 뭐 특히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이건 눈에 잘 안 잘해도 소리의 차이를 봐요.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다이나믹 이것도 뒤에 컴프를 건 것 같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의 그 정도 있는데 그거를 굳이 라이브에서는 거의 못 느껴요. 기능을 넣었는데 그 기능이 오히려 유저들한테 좀 복잡한 것을 좀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이게 보통 이펙터들은 메뉴로 들어갔으면 나오는 기능이 따로 있으면 좋았는데 이거는 들어가고 나오는 게 하나여가지고 나올 때 좀 헷갈려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좀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다음 요거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펄시스트라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라이브 할 때 요 기능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 기능이 실질로 내가 만약에 미디랑 다른 기기랑 연동을 해가지고 어떤 거는 좀 공간계 싹 빠진 노래에서 세팅을 해놨고 어떤 데는 얘가 공간계 살짝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또 공간계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앞에 딜레이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딜레이가 짧은 걸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이걸 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를 오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앞 단계 솔로를 한 상태에서 백킹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솔로했던 그 느낌 딱 잘려가지고 되게 멋쩍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딜레이가 계속 울려줘야 되는데 끝자락에서. 근데 백킹하고 있을 때 딱 잘려 같이 잘려서 없어지면은 뭔가 좀 밥 먹다 만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요 기능이 있고 없고는 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연주자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요거를 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 기능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루퍼 같은 거를 구입할 필요 없이 요거 하나로 충분히 된다는 거. 요게 또 꿀이죠. 루프 기능 있는 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머지 탭 같은 거 그리고 뭐 도트, 4앤엄 이런 기능들 아주 뭐 충실하게 잘 돼 있고요. 뭐 딜레이로서는 이 정도면 거의 명품이죠. 약간의 아쉬움들이 좀 있겠지만 뭐 딜레이를 생각하신다는 분들은 그냥 요거면은 그냥 어지간한 상태에서는 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올라운드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딜레이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뭐 앰비언트 쪽에 음악을 제가 자주 안 해봐가지고 막 완벽하게 여러분한테 재밌게 보여줄 수는 없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 봤을 때 일단 저는 이제 이거를 처음 내가 구입해서 내가 샀다는 느낌적인 걸로 매뉴얼도 거의 없이 그냥 한번 쭉쭉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도 찾다가 이게 뭐지 말았고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불편해. 확실히 매뉴얼이 불친절해.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이런 거 예, 꾹꾹이에서는 뭐 얘가 그냥 뭐 딜레이 잘못 쓰면 진짜 이거 진짜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딜레이는 진짜 그래요. 리버브는 라이브 때 막말로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사실 왜 그러냐면 리버브는 공간을 특성을 많이 타기 때문에 리버브가 좋은들 어차피 녹음할 때 쓰지도 않을 거고, 근데 라이브 때는 또 홀 그 상황에 따라서 리버브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잘 묻혀요. 그러니까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딜레이는 굉장히 티 많이 납니다. 그래서 딜레이는 좀 좋은 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약간 그런 거 면에서는 좀 신뢰도가 충분히 보장이 되니까 딜레이를 원하신 분들은 신뢰도 있게 구입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